음식은 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에요? 뭘 좋아해요? 저는 원래 늘 좋아했던 거가 변함이 없어서 뭐요? 저는 그냥 연어 대가리 좋아해요. 아, 연어 대가리. 네, 연어 대가리 구워 먹는 건 뭐 굉장히 오래. 아, 진짜? 오래돼서 저는. 연어 머리 그 살이 좀 있나? 아, 연어 볼살이 대박이에요. 아, 볼살도 그렇지만 연어 머리 이 뼈는요. 오도독 뼈예요. 다 씹어 먹을 수 있어요. 아, 진짜? 아, 그럼 뭐 몰랐네. 물렁뼈구나. 아, 이제 고추냉이 하고요. 예, 소스도 이렇게 딱 이제 만들 때 이제 살나 먹는데.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딱 꺼내가지고 25분 딱 돌리면 그냥 제일 맛있거든요. 다른 뭐 안 넣고요, 그냥? 뭐 안 넣고요. 그냥 그냥 소금 뿌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오도독 씹어 먹는 거야. 뭐 아, 진짜 맛있죠.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발사믹 한번 뿌려서 먹어봐요. 발사믹. 그러니까 뭐 진짜 맛있어요. 제가 뭐 나름 이제 소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소금을 거기에 맞는 소금을 좀 뿌리고 후추 뿌리고 그리고 파 같이. 아, 몸통보다도 더 좋아요? 저는 그 연어 머리가 가장 맛있고 그거 먹으면 진짜 아, 잘 먹었다. 먹었을 때 제 몸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 먹으면 좀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연어 얘는 껍질 있죠. 얘는 껍질 있죠. 연어 생선 껍질 머리에 이 정도 두꺼워요. 그리고 그 껍질에 아, 설명 잘하네. 이렇게까지 얘기를 아니 설명 잘하네. 껍질에 붙어 있는 연어 머리 얘기만 20분 했어. 연어 머리 껍질에 붙어 있는 그 지방이 있어요. 맞아요. 그 미끈미끈하게 있어요. 그렇게 맛있어요. 그래서 껍질을 딱 먹으면 아, 연어 대가리 처음 들었어. 근데 주부들이 마켓에서 살 수 있진 않잖아요. 연어 대가리를 수산시장 이런 데가 되지 않아요? 수산시장까지 아니 보통 연어 살만 이렇게 패킹해서 팔잖아. 자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마트에서는 연어 잡는 날이 따로 있어요. 그 잡는 날 저녁에는 그게 있어요. 예. 근데 이제 수산시장 안 가도? 안 가도. 연어 잡는 날 제가 올 테니까 보관해 주세요. 그럼 살 수 있죠. 그래요.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홈쇼핑해도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인정한 제품들이 사업이라서 안 하시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음식이고 제품이고 제가 인정한 샴푸도 사실 제가 쓰는 게 있어요. 이거 엄청 좋은 샴푸인데 남자 샴푸 잘 써야 되잖아요. 잘 써야 되거든요. 제가 두피 이거 제가 헤어라인 제가 이제 항상 여기 파잖아요. 두피 깔끔하지 않아요? 깔끔. 나 이거 봤어요. SNS에서. 저는 여기 제가 헤어라인 하면 두피가 보이잖아요. 얘가 건강해지면 몸의 전체적인 바이오리듬이 바뀌면서 아, 야, 약간 홈쇼핑 거야. 홈쇼핑 거라고. 아니, 저 지금 잘 팔아요, 네. 지금. 연어 대가리와 샴푸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바이오리듬이 좋아진다. 이미 두 개 팔았어요. 그러니까 아니, 정말 설득력을 이렇게 네. 타고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, 말에. 아, 설명을 잘하네. 네. 아니, 그래서 그걸 옷이 나오면 이상민 부티크라고 해서 내가 옷, 그러니까 사업? 내가 진짜 한 10년을 써봤다. 진짜 써보시면 아 그러니까 정말 다른데 왜요? 이걸 얘기를 안 해요. 네, 연어 대가리 말하시죠. 다 대가리 계열이야.